인구에 이어 기업체까지 세종시로 빨려 들어갈 조짐입니다. 세종시 산업단지에 당초 목표로 했던 수도권이 아닌 충북과 충청권 기업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분양을 마감한 세종 명학 산업단지입니다. 현재까지 분양 계약을 한 35개 업체 가운데 세 군데는 충북 기업이었습니다. 대전, 충남 기업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19개 업체에 이릅니다. 교통 같은 게 좀 편리하고 아무래도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집가 상승이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 앞서 분양을 마감한 세종 테크밸리 역시 분양을 신청한 24개 업체 가운데 66%가 충청권 기업이었습니다. 충북 업체 한 군데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6개 업체뿐이었습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아들이는 심사에 있어서도 수도권 기업에 더 가점을 막 줘버리는 거죠. 그쪽 기업이 결국 들어올 수 있겠죠. 2020년까지 세종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만 무려 10개. 세종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